안녕하세요. 백고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괴물을 포식하는 자입니다. 이 주인공은 최후의 전투를 먼저 벌이게 됩니다. 첫 장면에서부터 최후의 장면을 벌이는데, 주인공은 괴물을 포식하고 그 괴물의 스킬, 체력, 그런 걸 가지고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. 제목 그대로 괴물을 포식해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. 그런데 첫 장면에서 자기 아군이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인류의 적으로 간주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게 돼요. 그때 자기와 같이 있던 세 명의 친구는, 세 명의 동생과 동생들은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하는데 그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리고 자기가 먹었던 괴물 중에 핑닉스라는 생물이 있었는데, 핑닉스는 다들 아시죠? 전설로 이제 죽었을 때아리스다시프와 한다,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. 그 내용과 같이 자기가 이 몬스터가 나타나기 전, 그때로 괴물이 나타나기 전즉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다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전투를 다시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하나둘 다시 또 동료를 모으게 되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에서 보면은 괴물을 잡으면은 에르그코라는 게 떠오릅니다. 그것은 괴물을 잡았을 때 주는 경험치라든가뭐 스킬 아이템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괴물 안에 엘그코어가 어느 정도 촉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서는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로 괴물을 먹으면은 그 엘그코어를 분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분해를 할 수가 없대요 하지만 이 주인공은 그것을 분해하는 특수 스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도 가능하고 뭐 그렇다 이렇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재밌습니다 독특하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